해볼게요. 자, 여기 들어가서 저는 이제 포크를 누르고 그 다음에 뭐 타이틀 화면을 한번 좀 꾸며볼게요. 샵 타이틀, 그 다음에 여기 레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 요건 이제 레드는 뺄게요. 레드는 빼고 뭐 타이틀은 제가 봤을 때 딱히 뭐 별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틀은 픽셀 라인 센터에다가 패딩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0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하나 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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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이 나왔죠. 그 다음에 자, 요게 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자바스크립트로 만든 이 플러그인을 다룰 때 네, 이런 걸 꼭 해봐야 돼요. 컨트롤 쉬프트 C를 누른 다음에 네, 여기를 요거를 누르고서 그 다음에 여기를 딱 클릭을 해보고서 그러면은 여기에 네, 자, 보이시나요? 분명히 제가 뭐만 넣었죠? 스텝 말고는 클래스를 넣은 게 없어요. 근데 지가 스스로 슬라이드까지 내가 넣었구나. 근데 패스트랑 넥스트 막 이런 게 들어있죠? 그 다음에 여기 패스트 넥스트 들어있고 그 다음에 퓨처 이런 거 들어있고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여기 액티브라는 게 나왔어요. 액티브는 되게 많이 쓰이는 패턴인데 액티브는 뭐예요? 현재 얘가 활성화된 거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네, 우리가 가설을 검증해 보는 거죠. 아, 그러면은 지금 액티브가 여기만 들어있을까? 그럼 내가 여기서 좌를 눌러보는 거예요. 좌를 누르면 액티브가 이제 어디 들어가야 되죠? 여기 들어가야 되죠? 그걸 여기서 검증을 해봐야 돼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액티브가 원래 여기 있었는데 이제 어디로 옮겨갔어요? 여기로 옮겨간 거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이제 게임이 끝났죠. 자, 자바스크립트를 딱 한 줄만 써도 자바스크립트 플러그인으로 다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활용이 가능한 이유는 이렇게 CSS로 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이에요. 자, 오퍼시티 0이 뭐예요? 안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오퍼시티 0을 여기다 넣으면 안 되겠다. 자, 모든 섹션, 모든 스텝에 대해서 오퍼시티 0을 주고 스텝이 뭐가 되면? 액티브가 되면 오퍼시티 어떻게 한다? 1로 준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건 좀 너무했죠. 그 다음에 0.3 정도 주겠습니다. 0.3 정도. 그러면은 다른 것들은 되게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근데 이게 너무 딱딱 움직이니까 어때요? 네, 이제 뭐 써야 될지 아시겠죠? 트랜지션 쓰면 되는 거예요. 네. 자, 트랜지션 오퍼시티 1초. 오퍼시티가 이제 바뀌는데 몇 초 걸린다? 1초 걸린다. 그러면은 이렇게 부드럽게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